관점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다. 레나 다빈치가 그랬어요. 세상 모든 선진국은 관점을 바꿔서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늙어서 똑같은 관점을 유지한 사람은 발전이 없어. 세상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만나는 거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나와 다른 사람 만나라. 그거예요. 동양 철학의 핵심이야, 핵심. 다른 거는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만나는 길이 유일하다. 맨날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술 마시고 놀면요. 아는 게 똑같아. 지금 새로운 통섭적 융합적 사고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좌뇌와 우뇌를 다 써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왼쪽 뇌는 로직을 다루고 오른쪽은 감성을 다뤄요. 그 두 개를 합쳐라.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메타러닝은 아주 인공지능의 핵심이고요. 이미 아까 말했죠. 인테그티브 씽킹도 맞잖아요. 브리꼴레르라고 이 프랑스 것도 이게 뭐 다능공이라 그래가지고 저런 게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좌뇌 우뇌를 다 써라 이거예요. 넘나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살아온 걸 버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살아온 거를 더 폭을 확대시켜서 융합적과 통섭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몸값이 천정부지다. 이게 이제 환경과 융합된 광고 중에 재밌는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독일 비틀차죠. 까꾸로 뒤집어졌죠. 이게 무슨 광고냐면 여기 노란 거 있죠. 여기 레이드 있죠. 바퀴벌레 죽인 약. 그거 광고예요. 저 설명 안 해도 에브리바디 다 알아. 길거리에서 막 사진 찍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명한 광고입니다. 이것도 닦고 싶죠?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 대박 나는 거죠. 이건 코바코 광고인데 외국에 땄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환경광 융합 광고라고 그래서. 이거는 맥도날드가 와이파이를 뒤집어가지고 딱 한 거죠. 잡소리 다 빼고. 잡소리가 많으면 하수야. 잡소리 빼는 게 고수야. 말이 많으면 하수야. 말이 많은데 내용인도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완전 하수죠. 예, 이런 걸 보면 압축기라는 게 줄인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독일 시계 회사가 지하철에다가 한 거예요. 저절로 다 차보지 않겠어요? 이게 경찰서 광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거 외국 건데 이걸 한국 부산경찰서가 땄어. 이게 이제 히트작인데 이게 독일 거야 아마 이게. 이게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자기 몸무게가 나와. 그러니까 아줌마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머 재수 없어. 그다음 어떻게 돼? 사람 없으면 다시 앉아봐. 무슨 광고? 피트니스 클럽 광고. 빼시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재밌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게 어렵다는 걸 이해 못하면 마케팅은 못해. 쉬운 게 어려운 것이다. 이게 또 금상받은 건데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뭐 장애인을 배려해서 써 있죠.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우로박스 광고죠. 누구에게는 이게 에베레스트 산맥입니다. 이런 거죠. 장애인들한테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갈 때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나는 아직도 다리가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저거 보고 감동해야 돼. 이건 미국의 린스 광고입니다. 리조이스라고 초대형 머리빗을 꼽았죠. 린스. 당신의 풀어진 머리를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뭐 차 꽝꽝 부딪히고. 유명한 광고예요. 저도 금상 탄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대박 난 건데 세계 최고로 이제 재밌는 거라고 그러죠. 저희 잡소리 빼고 아까 그러죠. 이 애도 지금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아이 시어러스 그러잖아. 이게 심각하면 하수라 그랬잖아요. 제 애도 저래. 그래서 결국 뭐냐면 네가 아무리 잘난 놈도 결국 병 네 개 먹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결국은 너도 이거다 이거예요. 요거 먹다가 요거 먹다가 요렇게 된다.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병 네 개 먹고 죽는데. 제가 검찰에서 이 강의를 보여줬더니 검찰의 고수가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교수님 생로병사군요 그러더라고. 병 네 개 병사. 야.